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3일 오후 4시 17분이고요.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최근에 좀 이슈들이나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애플카랑 4조 원대 계약들을 하, 애플카랑, 애플카로 통해서, 4조 원대 계약들을 하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전에. 그래서 그 덕분에 기아차가 초장부터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세들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낙폭들을 주게 된 이유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비방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한 이제 신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무근이다. 굉장히 사실 무근이란 얘기가 이네 글자에 굉장히 큰 힘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란 뜻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약 10분 뒤에 어떤 얘기가 다시 나왔냐? 해당 뉴스가 수정이 됩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냐? 기아차가 전에 공시를 했던 것처럼 현재 많은 회사들과 얘기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나오게 되면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무근과 이거에 대한 차이는 커요. 사실 무근이랑 이거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무근이란 얘기는 아예 얘기한 것조차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고, 뒤에 수정된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번복되는 기사들이 있고, 번복되는 기사들을 통해서 주가들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망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뉴스들에 대해서 신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거예요. 뉴스들을 통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고 뉴스를 통해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기 전에 신문사나 뉴스들을 배출하는 곳에서 이런 이 이슈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사실 팩트를 정리를 하고 그 팩트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뭔 뉴스 떴다가 아닌 것 같다면 수정 아니면 삭제.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요새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주린이분들, 요새 또 새롭게 생겨나는 말인 것 같은데 주생아분들이 하더라고요. 주식 신생아, 완전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뉴스가 껴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뉴스 매매 이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믿을 만한 건 공시뿐인 것 같고, 공시도 실제로 번복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시조차도 조심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공시가 번복이 되기도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뻥튀기가 돼서 공시를 내보냈다가 벌점이 맞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벌점 맞고 과태료도 맞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저는 두려움이 오는 거는 곧 있으면 상패 시즌이에요.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맞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잠깐 됐다가 오늘부터 하락들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동방신기 같은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 이제 공시가 떴었죠. 공시가 뜬 건데 공시가 뜨지 않고 뉴스를 통해서 상패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거나 그리고 해당 종목들이 뭐 일부 종목들이 뉴스에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타격은 고스란히 또 개인 투자한테 가겠죠. 그래서 상패 같은 경우에도 뉴스들이나 공시들이 뜨고 나서 차라리 저는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상패나 뭐 이런 뉴스들이 뜨게 됐었을 때 어차피 공시에서 다 나오는 거고 동방송회 같은 것도 이미 공시에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최근 뉴스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절대 비추천. 그리고 뉴스가 껴있거나
뭐 어떤 이슈가 껴서 해당 종목이 움직였던 이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비추천. 왜 절대 비추천하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해당 뉴스가 뜨더라도 나중에서 반박 기사로 사실 무근 뜨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짜맞 맞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짜맞 맞아 버리면 특히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장 후에 떠버리면 전에 오공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참 이게 웃긴 건데 오공 이렇게 올라갈 당시에 마스크 관련주를 꼈습니다. 접착제 만드는 회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공 본드. 그 만드는 회사인데 오공을 마스크 테마로 엮더니 주가를 3,000원대, 4,000원대 있던 종목을 14,00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공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마스크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무근. 반박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가가 4,000원대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현재 4,800원대입니다. 자, 뉴스가 이렇게 무서워요. 떴다가도 한순간에 빼버리고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빼버릴 수 있는 거야. 해당 뉴스들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공 사실 무근이라 쳐도 나오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뉴스들은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고 그냥 뉴스들은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조금 열어줄 뿐이지 이 길들을 열어줄 뿐이지 그거를 내가 고지고대로 그냥 그 길로 가선 안 된다. 한 번도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듯이 수급들도 제대로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뉴스들 때문에 온리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한번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 나와야 될 거라면 저는 공시들은 뜬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이 확인되면 공시를 띄운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공시가 뜨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뜨게 되면 그 공시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시간으로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디는 이미 결과가 나왔다 어디는 5시에 결과가 나온다 너무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뭐 제대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뉴스들이 한 신문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뉴스는 기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일괄적으로 한 얘기만 할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저또 뉴스들이나 이런 것 뜨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하는 영상들을 또 찍어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뉴스 매매는 하지 마셔라. 오늘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뉴스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또 신문사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뉴스 한 번만 더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